너무 좋고 또 아름다운 문양도 있고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도 있는 목공예. 더 이상 금손 전문가, 장인들이 전유물이 아니다.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큰 매력이죠. 아니, 자기가 만드는데 안 좋아서 절실감도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도 만들지 못하는 나만의 것이 탄생한다. 지금까지 이런 멋은 없었다. 이것은 예술인가 노래인가. 나무 냄새 물씬 진주 목공의 전수관으로 갑니다. 서부 경남 중심지 하면 진주. 예부터 부유하고 멋스러운 고장으로 정평이 났는데 옛날부터 우리 진주시의 그 전통 목공에는 유명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 궁불에서 사용하는 감이나 장 같은 이런 제품도 만들어서 이게 진상할 정도로 정말 유명했고 장인들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목공의 전수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참말 우리 지역 장인을 찾아서 경남 무형문화재 29호 소목장 두 분이 진주시 명석에 있다. 나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아주 가까이 해도 아주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운명처럼 되게 됐죠. 50년 가까이 하니까. 네. 유서 깊은 전통을 이어가고자 장인들이 이야기하는 나무의 매력을 나누고자 만든 이곳. 작년 9월에 개관해서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우리 진주 일반 시민들이 여기 찾아와서 그 체험도 하면서 목공예를 좀 알고 또 우리 지역에 전반적으로 그 목공예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주 지역에 목공예 장인들이 만든 작품이 70여 점 그 전시되어 있고 그 외에 체험실, 강의실, 작업실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진주 목공예 전수관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1인 체험하는 아이템은 전통 목공예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고릿타분하다. 아니죠. 누구나 쉽고 재밌게 목공예를 접해보자. 오늘은 내가 카피시업 만들기 전문가. 나무 공예를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따라하다 보면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럼 만들어 볼까요? 장난감을 조립하듯 목재를 붙이고 나사를 박고 조심조심. 난이도로 생각하면 사실 중 정도 됩니다. 별 5개 중에서 한 3개 정도. 저희는 전동 공구를 하려고 해요. 전동 공구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끼고 하면 위험합니다. 떨어뜨릴 때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갑을 안 끼고 직접 어느 정도의 사용감을 손으로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혼차탁이라고 해서요. 혼자 쓰는 차탁 있고요. 우드트레이라고 해가지고 사용도가 조금 많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넥. 여러분들이 조금 요즘엔 많이 와인을 마시더라고요. 와인넥도 만드시면 꽤 만족감이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절도 있게 두드리는 이 소리. 이것은 한두 번 만에 완성되는 그런 소리가 아니오. 나무를 재료로 만드는 모든 것. 얼마나 무궁무진할까. 관심이 많은 분들이죠. 나무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조금 다르겠죠.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은 한 6개월로 넘기 해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시작해갖고 하니까는 성취감도 좋고 그래도 만들고 나니까 참 그 성취감이 주는 것이 상당히 좋고 나무를 깎을 때마다 느끼는 기쁨에 첨단 기술을 감히 목선반 수업이 흔치 않다는 건 암 비밀. 각이진 나무를 둥글게 만드는 게 목선반의 기본 원리인데 의자의 다리를 또 깎아서 둥글게 깎아서 만들 수도 있고 뭐 차례상이나 그런 데 올라가는 나무 그릇, 촛대 뭐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목공에 빠져 그렇게 전문가 반에 입성한다. 판말 부분은 강의 틀을 갖다가 모두 짜고 나서 그때 분별을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것을 만드는 일. 오롯이 자신에게 전념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못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 지금 자맞춤 과정 초급인데요. 그 전통 가구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첫 저 자맞춤 과정 초급 총 6개월 과정 중에 차타가고 함을 만들어요. 3개월은 차타, 또 3개월은 함을 만들어요. 지금 이제 총 5개월 차 중인데 함을 만들고 있죠.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오래 하고 있으면 차분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바쁘게 안 가고 이렇게 하나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차분함을 느낍니다. 이곳은 어디? 목공의 메인 나무. 용도에 따라 바로 재단한다. 제일 착한 곳이라는데 맞나요? 저희는 직접 재단을 하기 때문에 체험료가 저렴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공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인들이 생각하는 목공예와 친해지는 법. 나무와 가까이 하면 사람마다 틀리기는 틀려도 그래 하면 접하기 엄청 쉽습니다. 보는 것도 좋지만은 또 자기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간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좋은 게 없습니다. 수강생도 교육 한번 시키시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이고 불러주면 가야죠.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인데. 좋은 공간에서 눈높이를 맞춰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전통을 자연스럽게 계승하는 방법이 아닐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서 굉장히 좋았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오고 싶습니다. 인을 체험으로 작은 소품들을 만들다 보면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크기가 또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들 수 있는 DIY 과정이 3월부터 개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유학기제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와서 이제 몇 달 동안 배울 수 있는 그런 DIY 과정이 생길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좀 많이 찾아와서 그 목공예를 체험하고 목공예가 어떻다 그런 걸 좀 느끼시고 전국에서 많은 목공인들이 우리 시설을 방문해서 우리 목공예 전수관이 대한민국의 목공예 산업을 선도해가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우수성은 알리고 좀 더 친근하게 이어나가는 목공예. 나이테처럼 차곡차곡 나만의 결을 남겨보아요.